안녕하세요. 와, 되게 오랜만에 저희 둘이 같이 방송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달려면 지금 한 두 달 만에 출연인데요. 저희 이제 8월달이면 시골에 귀촌한 지 2년차가 되었어요. 그래서 2년차 결산도 할 겸 저희가 직접 시골에서 생활해보고 경험한 것을 토대로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이렇게 영상을 켰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궁금하는 게 뭔지 알아요? 제일 많이 드는 건 생활비죠. 그렇죠. 무조건. 맞아요. 네, 네. 뭐 시골 가면 다 뭐 한 500원이면 살 수 있는 줄 알아요, 하루에. 맞아요. 저희가 귀촌하니까 친구들도 그러고 주변 지인분들도 그러고 그리고 댓글로도 많이 물어봐요. 시골 살면 진짜 생활비가 작게 드냐. 나는 똑같은 것 같은데 이런 댓글들이 많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 그거를 정리해서 한번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평균 기준이 아니고 저희가 2년차 생활해본 결과를 토대로 얘기를 드리는 거니까 사람들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희가 그렇다는 거 유념하시고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먼저 꾹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세요. 제가 오늘 전기세, 난방비, 그리고 생활비, 유류비 이렇게 네 가지로 준비를 해봤거든요. 사장님, 우리 전기세 월 평균 얼마 정도 나왔어요? 저희가 일단은 뭐 태양광을 빼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태양광을 넣어야죠. 왜냐면 시골에 살아야지만 태양광도 설치할 수 있는 거니까 태양광을 안 넣었으면 평균 한 14만원 정도 나올 겁니다. 이거 듣고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 있을 거예요, 분명히. 전기세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와? 저희는 둘 다 재택근무를 하잖아요. 그래서 달람 같은 경우는 모니터 3대, 저는 모니터 2대, 그리고 우리 전기 인덕션 쓰죠. 그리고 전기 온수기 쓰죠. 냉장고 2대, 그리고 세탁기, 거기다가 전기 포터까지. 뭐 대부분 다 전기를 써요. 근데 그런 거는 다 똑같고 대부분 그 정도 안 쓰시는 분들 없어요. 근데 우리가 조금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전기세가 조금 많이 나오는 거에 대표적인 게 온수보일러예요. 온수보일러. 왜냐면 저희는 이제 기름보일러다 보니까 물을 쓸 때마다 급탕을 눌러야 돼요. 이게 굉장히 귀찮잖아요. 요즘엔 다 가스보일러라서 그냥 쓰면 바로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저희는 그렇게 귀찮고 그다음에 제가 또 기름보일러를 원했어요. 왜냐면 겨울에 난방이 필요한데 가스보일러가 좀 효율이 떨어지니까 그런 불편함 때문에 온수보일러를 했는데 그것 때문에 좀 전기세가 좀 다른 집보다 한 4, 5만원 정도 더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걸 빼도 한 10만원씩은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재택근무를 하면서 PC를 최고 못 쓸 때 한 10시간 돌리는 것 같아요. 그죠? 거의 뭐 한 14시간 정도 평균적으로 돌리는 것 같은데 그래서 다른 집보다 조금 많이 쓴다 전기를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10월 한 초나 중순쯤에 한 드럼 200리터를 넣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그렇게 넣고 우리가 기름을 썼어요. 아직 한 드럼을 다 못 썼어요. 그쵸? 아니, 남아있죠. 근데 이거를 좀 맹신하시면 안 되는 게 둘 다 몸에 열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도 문을 안 열어놓고 자면 잠을 못 자거든요. 그런 좀 특이한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저희가 온수보일러 쓰기 때문에 기름으로 따뜻한 물을 쓰지 않습니다. 근데 샤워하려고 따뜻한 물만 사용해도 보통 1년에 한 드럼 정도를 쓰시는 경우가 많아요. 한 4인 가족 기준으로. 그러니까 보통 한 3드럼, 4드럼, 5드럼까지 쓰세요. 보통. 근데 저희는 온수보일러 때문에 따뜻한 물은 전기로 쓴다. 이걸 감안해도 약 한 두 드럼 정도밖에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맞아요. 저희가 처음에 이사 왔을 때는 한 드럼에 18만 4천 원이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30만 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유류비도 많이 올라서 저희는 온수보일러를 쓰고 그 다음에 남은 난방만 기름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그런 부분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겨울 난방을 11월, 12월, 1, 2, 3월까지 난방을 한다라고 하시면 한 달에 한 6만 원 정도 사용을 하는 겁니다. 근데 참고로 시골 같은 경우에는 4월 달까지도 보통 난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는 한 6만 원 정도 그렇게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도시에서 생활비 하면 가장 많이 드는 게 문화생활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시골에서는 문화생활을 도시보다는 조금 적게 하니까 생활비가 확 줄어들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골 생활하면 줄어드는 건 문화생활비가 아니고요. 그거예요. 외식비. 그러니까 시켜 먹을 곳이 좀 적어요. 그래서 충동적으로 시켜 먹는 것들 있죠. 그냥 계획적으로 시켜 먹는 것들은 다 가능해요. 시골도. 근데 충동적으로 그냥 열면 배민이나 요기요 바로 시켜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만 줄어들고 나머지는 다 똑같습니다. 맞아요. 더군다나 또 저희는 경기도 여주에 있잖아요. 여주에 있다 보니까 조금만 나가면 다 있고 웬만하면 또 마을 면 쪽에서 뭐 짜장면, 치킨 뭐 다 배달이 돼요. 단지 요기요에 등록은 안 돼 있지만 전화해야 되지만 그래서 좀 충동적으로 좀 시켜 먹는 거 그런 것만 줄어들고 나머지 비용들은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걸어서 편의점을 가거나 이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유류비나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들어요. 그래서 시골에서 생활비가 적게 든다라고 단편적으로 알고 계신 것들 제가 오해를 풀어드리면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면 시골에서 생활을 하면 상추,
고추, 부추, 대파, 오이, 가지 이런 것들을 다 농사지어 먹어요. 대농이 아니더라도 텃밭을 어느 정도 일구신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오이를 따서 이걸로 이제 냉국도 끓여 먹고 그냥 먹기도 하시고 이렇게 다양한 반찬으로 활용을 해서 그러니까 사 먹는 것들 있잖아요. 보통은 끼니를 때울 때 도시 삶이 어떻게 하냐면 뭐 닭도리탕, 뭐 무슨 뭐뭐뭐 볶음, 무슨 탕, 뭐 제육 뭐 이런 식으로 요리 메뉴를 하나 시켜 먹잖아요. 근데 시골에 살면 어떻게 하냐면 밥 넣고 그냥 국에 반찬 몇 개 이렇게 먹는 게 계속 일상인 거예요. 근데 이 반찬들을 우리가 농사진 것들을 수확해서 반찬을 담가 놓고 꺼내서 먹기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생활비가 훨씬 적게 됩니다. 이건 이렇게 꼭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시골 오면 생활비가 적게 된다고 너무 막연하게 생각하시는데 도시든 시골이든 게으르는 사람들은 유지비가 많이 듭니다. 그죠? 귀촌하시려고 마음먹으신 분들은 어떤 내가 좀 몸을 좀 움직이고 뭔가 가꾸는 데 꿈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대구 말로 우리 장모님 말로 좀 재바르신 분들 그쵸. 그런 분들은 식비에서 정말로 많이 세이브가 됩니다. 맞아요. 예, 그리고 이제 좀 여러분이 살다 보면 이제 아파트 관리비나 뭐 이런 것들 고정적으로 나가는 게 없잖아요. 그런 고정비 정도 기본요금 정도 그런 게 줄어든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 똑같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특히 반찬비도 줄어드는 것 같은데 주변에서 그렇게 어르신들이 다 만들었다고 줘요. 전화해가지고 집에 있나 하고 갖다 주시고 그죠? 그래서 저희가 제가 직접 만들지 않아도 바쁘다고 챙겨주시고 이런 것도 있어서 그건 좀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저희도 이제 마늘종 담가 먹었죠. 그다음에 지금 오늘 오이소박이 담갔습니다. 제가 그리고 또 먼저 두릅 나물 담가 먹죠. 장아찌. 네, 장아찌 담가 먹었죠. 파김치도 담갔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담궈서 먹고 있어요. 그러면 밥에다가 된장찌개나 아 그리고 된장찌개 같은 거 먹을 때도 막 보통은 막 재료 막 사고 막 이러잖아. 저희는 안 그래요. 밭에서 딴 시금치에 된장만 넣어갖고 그렇게 끓여서 반찬하고 먹는 거예요. 이렇게 먹으면 사실상 저희가 이제 한 끼를 먹을 때 세종에 예전에 도시에 살 때는 한 끼를 먹을 때 끼니당 집에서 먹어도 한 8-9천원? 한 만원 정도의 식비가 나왔어요. 평균적으로. 근데 시골에서 이렇게 먹으면 한 끼에 식비가 1,000원, 2,000원 밖에 책정이 안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죠? 요런 것들은 이제 한 달, 1년 막 쌓였을 때 생활비가 좀 적게 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김장김치 얘기해줘야죠. 작년에 우리가 직접 기는 그렇죠. 배추랑 무도 김장도 했고 네. 너무나 생활비 많이 줄어든 거지. 그렇죠. 왜냐면 부추나 무 있잖아요. 그 1,000원짜리 이런 거 하나 사시면 진짜 한 100만원어치 수확이 가능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내 몸을 좀 바쁘게 움직이시면 귀촌해서 그런 분이라면 생활비가 확실하게 줄어들긴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전기 포터로 바꾼 지 지금 한 4개월 정도 지나고 있는데 그전에는 경유차를 타고 다녔었어요.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시골이니까 버스가 운행 횟수가 도시보다 많지가 않아요. 하루에 저희 마을 같은 경우는 찾아보니까 6대가 지나가더라고요. 빠른 거는 오전 시간에는 4대가 있고 오후 시간에는 2대가 있더라고요. 버스를 타고 가면 너무 오래 기다려야 되니까 저처럼 맨날 일을 왔다 갔다 해야 되는 경우는 차를 자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달람이 맨날 저 태워주거든요. 왔다 갔다 왕복을 하루에 막 2번 3번 하거든요. 그래도 우리 유류비 얼마 정도 한 달에 나올까요? 전기요금 기준으로 유류비가 한 12-13만원? 12만원?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경유차를 운행하다가 전기포트로 바꾼 이유는 집에 많이 꾸밀 일이 많잖아요. 보시다시피 울타리도 직접 만들고 대문도 직접 만들고 다 직접 하고 있어요. 나무도 실어 가야 되고 그래서 전기포트에 화물차가 필요해서 그러면 전기차가 좋겠다 해서 포터로 바꾼 건데 시골에 와서도 저희처럼 출퇴근을 맨날 하셔야 되는 분들은 차량 유지비 조금 더 들 수 있다는 거 꼭 알고 오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새는 도시든 시골이든 진짜 자기가 지하철 코앞에 살지 않으면 뭐 유류비는 비슷하게 되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요. 이제 대신에 나이가 좀 들어서 오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난 운전하기가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제 시골로 들어오시면 좀 힘들고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본인들의 상태를 점검을 먼저 하세요. 그 다음에 본인이 원하는 환경을 고르고 거기에 맞게끔 하시면 돼요. 저희처럼 이제 마을 깊숙이 들어올 수도 있지만 너무 이런 게 싫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개인적인 분들은 양평으로 좀 가셔도 되고 그리고 또 주변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막 진짜 너무 좋아해 나는 사람들 많은 게 너무 좋아 그럼 뭐 타운하우스를 가지 말려고는 하지만 그래도 그런 데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진짜로 뭐 동떨어진 데 산속이나 막 이런 데 터를 닦아서 그쪽에 조용히 지낼 수도 있고 뭐 저희처럼 마을 속으로 들어와도 되고 마을 사람들하고 어울리고 하지만 마을 제일 바깥쪽이라서 너무 또 간섭하지도 않는 이런 중간 지점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귀촌을 선택하실 때 나를 들여다봐야 돼요. 자꾸 외부적인 요건을 점검하시거든요. 여긴 어때? 저긴 어때? 사람이 어때? 누가 어때? 길을 막아 나쁜 놈이야. 이건 외부적인 요인이잖아요. 근데 사실은요.
다 외부적인 요인들은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내가 바꿀 수 있는 게 없다고요. 결국에는 선택할 수 있는 거는 우리들의 여건이거든요. 우리, 내가 우리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그러면 내가 어떤 성향을 갖고 있고 우리의 여건이 어떤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위치를 가면 돼요. 어차피 내가 원하는 지역들은 다 있으니까 그렇게 좀 나를 좀 잘 많이 들여다보시는 그런 시간을 가지신 다음에 귀촌지를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시골이나 도시나 생활비는 비슷하다. 단, 열심히 하시고 작물들을 길러서 직접 반찬도 다 만들어 드시고 하면 생활비를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이실 수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이 쓰는 거에 생활비에 특히나 이제 조금 약간 은퇴 쪽에 가까우시면 먹는 거, 병원 이런 걸로 좀 많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식비에서 특히나 좀 많이 줄일 수 있고, 아까 말씀드린 아파트 관리비나 이런 것들 최근에 좀 많이 비싸졌어요. 신도시 아파트 서울에나 경기도에 짓는 그 관리비들 보면 기본 50부터 시작이에요. 이것저것 합쳐서 50만 원이에요. 근데 이제 시골은 그런 기본비들이 없으니까 그런 비용들이 좀 아껴질 겁니다. 그리고 젊었을 때 대비했을 때는 시골로 오면 얼마 안 줄어드는 것처럼 느껴져요. 많이 쓰니까. 근데 나이 들면 소비하는 게 줄잖아요. 근데 거기서 관리비나 식비가 줄어들면 꽤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항상 어떤 걸 방송이나 유튜브나 이런 걸 보실 때 항상 상대적인 개념으로 좀 받아들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오셔서 채소나 야채 같은 거 많이 농작물 좀 기르시고 반찬 같은 거 직접 담가 먹고 하시면 생각보다 생활비 많이 적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귀촌 2년차에 접어들면서 여러분들한테 생활비를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거 말고도 2년 동안 생활하면서 겪은 일들 아니면 약간 느낀 것들 이런 거 준비해서 여러분들한테 영상으로 종종 알려드릴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그리고 저희도 귀촌에서 나름 열심히 바쁘게 살아왔잖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살아갈 예정이고, 우리 달람 지금 현장관리인 따는 거 아시죠? 모르는 분들 다시 피해 좀 조금 해주세요. 현장 관리는 일단 시작을 했고요. 한 분, 원래 여러 분 계약을 했었는데 최근에 금리가 많이 오르니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분 진행을 하셔서 이제 그거 일단 첫 번째 이제 코디 진행을 했고요. 근데 이제 현장 관리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착공을 시작하면 현장에 다니면서 그렇게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금 초반에 포트폴리오를 만드는 과정이라 비용을 저렴하게 해드리고 있어요. 왜냐면 기존에 이제 그 건설사들한테 맡겨봐야 그냥 다 현장에 나오지도 않고 이름만 올리고 주는 비용들 있잖아요. 그 정도 비용으로 제가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집을 신축하실 분들이 있으면 저랑 미팅도 좀 하시고 이런 것들 좀 배울 수 있으니까 제가 좀 현장에서 코칭도 좀 해드려요. 그리고 또 현장 관리를 직접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좀 일손이 필요하면 도와드리는 부분까지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연락 주시면 제가 힘 닿는 데까지 도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도 밥값은 벌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은 받는다는 점. 그리고 포트폴리오를 한참 짤 때는 처음에 막 미팅 막 몇 번 할 때 그냥 다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는 그냥 만나지만 두 번째부터는 코디 비용이라고 해서 일정 금액을 받습니다. 받고 시작을 합니다. 부득이하게. 왜냐면 너무 완료될 때까지 비용을 한 푼도 안 주세요, 자꾸. 저도 시간 쓰고 돈 써서 참석을 하는 건데 본인이 진행하시고 집이 완료될 때까지 한 푼도 안 주려고 하세요. 끝나야 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계속 가요. 근데 이제 몇몇 분들이 금리가 높으니까 이제 요까지 진행하다가 말아버리시더라고요. 근데 이 한 푼도 안 주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저를 이제 유튜버를 하고 있으니까 저도 이제 좋은 마음으로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너무 좀 금전적인 타격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이제 문의하실 때는 저희가 이제 만나서 어쨌든 만나든 뭐 유선으로든 통화를 하든 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두 번째 미팅 진행됐을 때부터는 일정 금액을 조금씩 받고 그 다음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끝난 다음에 하면 좋겠는데 저도 어쨌든 시간을 빼서 만나는 거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집 지으신 분들 우리 달람한테 연락 주시고요. 그리고 혹시나 궁금한 거 있으시면 영상에 댓글로 많이 많이 남겨주시고요. 좋아요 꼭 지금 한 번 더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해두시면 저희 영상 올라올 때마다 빨리 보실 수 있거든요. 저희가 생각보다 좋은 정보가 많이 드려요. 그죠? 야,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거야. 저희가 귀농귀촌 하면서 필요한 정보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생활하면서 우리 시니어 형님들, 누님들, 동생분들 필요한 정보들 많이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구독해놓으시면 조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또 가끔 행사로 좋은 제품들 뭐 하우스라든가 뭐 전동공구라든가 이런 것들 나눔 행사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꼭 시청만 하지 마시고 구독 좀 눌러주세요. 구독 안 하고 보시는 비율이 97%예요. 구독 좀 하고 보세요. 아셨죠? 네, 구독은 공짜입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